오랜만입니다. 윤세입니다. 오오레레오오레 아주 대견한데?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권수현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제가 오랜만에 시즌 권수현을 다시 찍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제 매니저 동생이랑 친한 형네 펜션에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오려고 날을 잡았거든요? 근데 날을 너무 잘 잡은 거지. 어제 새벽에 비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아 이거 갈 수 있나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형한테 문자가 와 있는데 이런 사진이 왔어요. 그 펜션 들어가는 길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쳤다고 길이 다 막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상황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. 인사나 하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. 제가 이사를 왔어요. 그 1년 전에 찍었던 시즌 권수현에서 나왔던 집에서 지금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남는 김에 집도 한번 그냥 슥 구경도 한번 시켜드리고. 너 위닝 할 줄 아냐? 네. 그러면 위닝이나 한판 할래? 위닝이나 해가지고 갈 때 운전하게 내게 할래? 어쨌든 내가 치면 내가 운전할게. 알겠습니다. 재밌겠는데? 그러면은 일단 시간을 좀 떼어보겠습니다. 네. 그때랑 똑같이 여긴 현관이고요. 현관에 그때 있던 사진들 똑같아요.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제 안방, 제가 자는 침대, 그리고 얘는 권수현. 너무 어둡나? 거울 좀 닦고 여기는 대본들, 뭐 다른 책들, DVD. 그 1년 전에 봤던 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. 여기는 라이언킹 걸 라이언킹. 이렇게 제 피규어들, 프라모델들. 이거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예쁘죠?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한 거실. 사실 거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밤이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. 이 테이프랑 CD들을 일로 뺐어요. 제 밥 먹는 식탁. 식탁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복도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부엌. 제가 만든 도마. 그리고 여기는 옷방. 똑같죠? 얘는 매니저 동생. 거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방에 있는 에어컨에 비닐 통로를 만들어서 거실로 이렇게 딱 찬바람이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거 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나름 거실까지 시원한 걸로. 이거 하는 거를 그때 찍을 걸 그랬어.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. 매너게임. 어, 믿을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아주? 아, 그한테 왜 주냐, 씨. 잠깐만, 뛰고! 아, 그게 아니라 왜 놓쳐! 축구는 늘 거를 넣으면 이기고 늘 거를 못 잃는... 아이 뭐해! 내 거 오, 프리킥! 그렇지. 어이씨, 매너게임! 아니, 형이랑? 아이 컴백! 때려! 때려! 아, 컴백 좋았어, 여기까지는. 뭐야? 이걸 잡았어야지. 아. 1대0. 밀어주고, 그렇지. 와! 나이스 키퍼! 와! 나이스. 아, 완벽했는데, 씨. 이거잖아. 아.
이상해, 천천히, 천천히. 자, 천천히. 천천히. 와, 나이스! 아니, 비비노랑 비비노는 당하네. 아, 이게 뭐야. 아, 야, 왜 이렇게 그랬을까? 아이, 아, 라인 아니야. PK야. 아, 아, 그렇지. 아, 내릴 줄 알았어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아, 고민했는데, 가운데라. 아, 심리전, 아. 아, 여지없죠. 너무, 너무 지저분한 플레이였어요. 오, 로민 미쳤네. 아, 진짜 페널티킥. 아. 안 돼! 한 번 더 한다고 했지. 와, 해트트릭. 해트트릭! 와. 우후! 1경기 스코어. 너 내가 다음 경기 전북으로 한다고. 제 2경기. 전북에 두 번째 경기 하는데, 저 전북 현대 하는데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아이템 장착하고 왔습니다. 아드리아노. 아, 씨 너무 안 좋은데. 신호크. 자, 전북 현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우리 애철순. 철순! 어? 철순! 야!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그런 거 하지 마. 홈런!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야지. 야구를 하고 있어. 자꾸! 때려! 아! 스노크! 스노크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렐레! 오렐레! 이럴 때는 각이 없을 땐 천장보고 때리라고 했어. 아, 대야, 대야. 몇 개야, 지금. 결정력이 지금. 오케이, 역습 가져와. 가라고. 아, 끝났어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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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와. 전북 승리. 와. 전북이 이런 팀입니다. 오늘 가려고 했던 펜션 앞에 길이 폐쇄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. 사실 내려갈 때 운전하기 내기 해가지고 제가 다 이겼거든요. 가면서 한숨 자면서 편하게 갈 생각하고 지금 신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. 가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게 됐고, 날씨 좋을 때 언제 다시 잡아서 오늘 못 찍은 거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 재밌는 아이디어 내서 시즌 권수연 다시 찍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집에서 게임하고 놀다가 그냥 헤어지기는 그래도 아쉬워서 집 근처에 뭐가 맛있나 찾아보다가 일단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. 이거라도 찍어야지. 안 갔는데. 이따 식당 가서 또 킬게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밑반찬. 메뉴를 유추해 보시오. 위닝 연습 좀 해. 알겠습니다. 조만간 다시 리벤지 한번 해야지. 아침에 놀러 갈 생각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게임했더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시간이 3시가 더 됐는데 수영복 챙겼었단 말이에요. 수영하려고 제2의 황범이 있는지 알 것 같아. 왜 너 뭐 계획했었어? 너 제2야? 아니 아니 핀데 근데 그러니까 제2들이 홍무야. 아 계획했다가 망가지는 거? 네. 아. 감사합니다. 제가 그쪽으로 드릴게 뜨고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뭐 먹으러 왔냐면 날씨가 덥잖아요. 이런 날씨엔 역시 국밥이지. 2열치열로 아이고 너무 맛있겠다. 도가니탕을 먹으러 왔어요. 이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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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겠지.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
안 들어가네. 설렁탕처럼 소맥이 살짝 들어가주면 좋은데. 따로. 연시연이 이거 수면이 빠지면 서러운데. 뭐 약간 소주인데 소주 한 잔만 할까? 아니야 다이어트 해야 돼. 제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럴 때? 이렇게 계획이 다 망했을 때? 플랜 B를 짜놨겠지. 그쵸. 나는 더울 때 국밥 먹는 거랑 추울 때 냉면 먹는 거 좋아해. 이열치열 이한치한 냉면은 역시 겨울이지. 뭔가 살짝 부족하였더니 후추를 안 넣었어. 처음 와보는데 맛집. 여긴 또 오겠다. 뭔가 보신되는 느낌. 귀 엄청 와. 잠깐 사이에 못 갈 운명이었어. 사실 엄마도 같이 가려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가려고 엄마도 시간을 다 빼놨었거든요. 엄마도 지금 시간 떠가지고 집에서 뭐 전 부쳐 먹을 거래요. 그냥 평양냉면 엄청 좋아해요. 예전에 엄청 맛있는 평양냉면 집이 있다고 뭐 유튜브에서 본 거야. 내가 그래도 서울 이 수도권에 있는 평양냉면 집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대전 쪽은 모른단 말이야. 어떤 컨텐츠에서 영상에서 대전 가서 평양냉면을 먹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. 곧 갈 거야. 우리 다음에 날 다시 잡아가지고 거기 내려갈 때 올라오는 길에나 내려가는 길에 그거 들려고 평냉한 그릇 해볼까? 나쁘지 좋죠. 평냉 좋아해? 네. 아 먹을 줄 아는구먼. 왜? 먹고 있어서. 뭐? 지갑. 일부러 놓고 왔지 지갑. 진짜. 내가 살게. 내가 살게. 아니 사실 아까 게임 해가지고 운전하게 내기했잖아요. 근데 오늘 운전할 일이 없어졌네. 그래가지고 밥 그냥 사기로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대요. 아주 계획적이야. 아, 깍두기가 너무 맛있네. 원래 맛있는 국밥집은 깍두기가 다 맛있어. 그지? 어, 소주 참은 나 아주 대견한데? 어쩌다 보니까 힐링 여행을 계획했다가 그게 집들이 겸 게임 방송 겸 먹방이 됐는데 이렇게라도 얼굴 한번 비추는 걸로 하고 이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오늘 못 찍은 거 찍으러 갈 때 뵙겠습니다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막 다 먹었어 국물까지. 아유. 조만간 봐요.